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230 스트라이커. 유니온 3969로군요. 사냥하시고 있었구만. 기본적인 링크가 그래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없지 않나요? 카드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그렇군요.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네브리스링.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끼고 있으면, 결속이 956이로군요. 카오스링. 현재 이벤트링이죠. 6위는 7보장. 010에 힘 1 오른 건가요? 9% 힘 10. 6줄 요요군요. 아주 깔끔한 아이템이군요. 4에 32. 성배가 비교적 낮네요. 에디 에픽 4%에 에디 10. 이런 게 진짜 옛날에 죽고 산 템이겠죠. 이런 템들이. 무기는, 데미지 보공보공이군요. 4카 5앱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31 주업이면은, 세 번째인가요? 이게? 40, 50이죠? 다음이. 그랬던 것 같아. 4에 51 주업. 9% 에디 공심. 도미네이터 5에 60 주업에 15% 에디 공심. 올테 4%짜리. 저는 카오스 벨룸을 제가 나중에 쓴다면은, 올테 높은 거나 아예 그 추업 좋은 거에다가 근공 같은 거 던지는 거 참 좋은 거 같은데. 그죠? 아이디 4%. 샤이니 레드 마이스터 심볼 쓰는군요. 이거 좋은가요? 나는 진짜 이거 별론 거 같은데. 이거 어떻습니까? 이게 응축이 또 추업 좋은 거에 18% 투도하면은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싶긴 한데, 교환 가능하다는 점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장가의 고민이지 않나 싶네요. 그죠? 교환 가능이라는 메리트. 어마무시하니까요. 이게 참 그렇긴 것 같습니다. 아쿠아트 6에 18에 9%. 에디를 안 열어보네. 보통 한 번씩 열어보는 것 같은데. 12성 9%에 13짜리. 5에 60 주업인데, 에디를 안 가져왔네요, 이거는. 15%. 84 추업, 에디 한 줄짜리. 에디 한 줄, 결과적으로 나중에 좀 아쉽게 되지 않을까. 21%. 에디 013에 5에 54 완작되어 있는 거. 에디가 전체적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. 에디 두 줄 중이라서. 대하시에서 5에 65 추업에 17성. 11%에 에디 4%. 보공, 피격 시에 5%. 박무 마력. 패착은 안 하셨고.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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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소리 좀 크게 주실 수 있나요? 잠시만요. 네. 잘 안 들립니다. 예. 네네, 이제 좀 들리는군요.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지금 현재 2.2인데 스탯이. 네네. 3만 정도 찍고서는 행매하고 싶거든요. 3만만 딱 찍고 싶다. 예. 이거는 이제 주스탯이 3만이 목적이냐, 3만이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기료가 되느냐,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거든요. 주스탯 3만만 목적입니까? 3만 찍고 한 그냥 노말루시드 정도
그냥. 아, 기본 베이스가 그럼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서. 무기류가 레전이 좀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군요. 아, 3만이라. 3만이 17성 유닉들이요. 그게 포스 전 부위를 그렇게 맞추시라는 거죠. 네네. 아, 그리고 에디를 공격력 말고 좀 힘으로 챙겨야 돼. 자기 주스탯으로. 아,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습니까? 예. 에디 공십 이런 거 챙기면은 실질적으로는 2만대 포스 올라가도 한 2만대 그 정도 쳐지는 거고, 에디를 주스탯으로 좀 챙겨야지 한 3만대, 그게 3만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아... 지금 근데 이 상태로는 지금 한 무릉이 44층 정도 나오거든요. 네네. 근데 다른 분들 저보다 좀 안 좋은 스펙들 보면은 무릉이 저보다 막 높으신 분 꽤 있던데. 그분은 무기류 차이예요. 지금 비교 대상이 무기를... 그거 아닙니까? 스펙 아닙니까? 스펙?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죠. 무기류가 낮아요, 솔직히. 무기류가 보공보공이지 사실상 두 줄 아닙니까? 예. 다른 분들은 세 줄이 되어 있으니까. 무기도 보면은 보공봉이지만 데미지 12%. 엠블렘도 엠블렘은 사실상 방무가 의미가 없잖아요, 무릉에서는. 예. 아,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면은 그 무기류를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파프라 가지고. 네. 별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, 돈을 쓰려고 싶지가 않거든요. 네네. 그렇다고 여기서 템셋을 또 바꾸기에는 모자를 또 이제 뛰어나가지고 웬만큼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자본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도 다르지 않을까. 자본이 어떻게 되시나요? 한 달에 한 30 정도씩 쭉 지르고 있거든요. 그럼 얼마죠? 아, 근데 저는 딱히 메소를 사는 게 아니라 요즘 거의 큐브를 사가지고. 아니요, 대강 느낌으로요. 한 뭐, 이 게임 내에서 버는 돈까지 하면은 한 달에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. 아, 100억 정도? 아. 예. 아, 이게 템이 참 애매한 게요. 원더러 펜친도 보면 5에 60에 15% 아닙니까? 예. 에디도 공 11이고. 아, 이 사소한 차이가 조금 없지 않아 크긴 한데,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, 보조는 바꿔야 되죠. 예. 아, 무기도 결국에 쌍레를 쓰든지 레이어를 쓰든지 위에 옵션도 바꿔야 된 상황이고, 파프를 쓰든지 간에 무기를 옵션을 바꾸긴 해야 돼요. 아니면 파프를 쓸 거면은 보통 2만대 3만대 들어가신 분이 좀 깔끔한 템을 쓰죠. 아, 100억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. 아,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망토, 숄더는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, 벨트 바꿔야 되죠. 망토, 숄더, 벨트. 그리고 4, 5, 6, 7, 8. 아, 그러면 보정이 깨지긴 깨지겠네요. 아, 마이링을 하나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. 이게 딱 7세트 유지하려고 딱 7세트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. 벨트를 타일로 바꾸려고. 아, 그렇죠. 네. 아, 저는 에디 걸리는 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. 아, 근데 다 애매하긴 해요, 전체적으로. 장갑도 어차피 바꾸시긴 해야 되거든요, 아시죠? 예, 장갑은 이게 레전드 띄우려고 한 그저껜가 질렀는데. 네네. 안 뜨더라고요. 아, 저는 장갑을 띄우시는 것보다는 그냥 바꾸시는 걸 추천해요. 왜냐면은 아, 저 에디충이라서. 네네. 이게 좀 옛날에 맞춘 템이라 에디가 다 레어라서. 망토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.
망토, 장갑, 견장. 아, 근데 보조가 0순이긴 해요. 예, 보조를 이제 쌍내를 매물로 보고 있는데. 네네. 쌍내까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상대가 딱 100억 수준이죠. 쌍내 비싸던데요. 쌍내 한 5주, 6주 유효가 한 200억. 150억에서 200억 사이던데. 쌍내 보보공이면 한 120억 정도면 사지 않나요? 제가 아까 낮에 확인했을 때는. 아, 그래요?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여가지고. 어떤 옵션을 원하시길래 150억짜리입니까? AD 두 줄에 한 보보공? 정도. 깔끔 온부 깔끔한 템을 원하시는군요. 예. 이런 거 있네요. 보공공에 공공공이에요. 115억에.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값어치의 73억짜리는 어떠십니까? 보공공의 에디 레전드. 에디 레전드. 에디를. 할 만한 거 좀 괜찮게 있는데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라든지, 보공공의 공공공도 나쁘지 않잖아요. 물론 보보공이 더 좋긴 하겠지만. 115. 솔직히 말하면은 광희치고 난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. 예전에 별로 안 했었는데 요새 조금 가격이 올라간 것 같긴 하네요. 그렇군. 이게 135개 팔렸군요. 공다수 줄이. 보공공. 이걸 65억에 사가지고 75억이 올려놨군요. 아주 잔인한 놈이군요. 뭐, 현재 팔린 걸로 보면은, 그것도 살만하네요. 보공공도. 어떻게 보면. 에디가 유니크라가지고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는데. 어차피 돌릴 건 아니니까는. 그 정도면은 미디 유니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죠. 어차피 레전 20일 벗을 거 아니에요. 예. 템이 좀 깔끔하긴 한데 7시간 전에 올려온 나름 신상인 템이군요.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죠. 네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요즘 강의 좀 비싸네요. 무기를 더 이상 안 건드릴 거면. 네네. 다음 등급의 무기로 가는 게 낫겠죠? 무기를 안 건드리신다고요? 예.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은 솔직히 아케인 가고 싶긴 한데. 네네. 무기를 안 건드리신다면서요? 그러니까 무기 지금 현재 무기를 따로 이렇게 큐브를 안 돌리고. 네네.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둔 다음에 상위 팀으로 넘어가고 싶거든요. 이게 앱솔이 낫냐 아니면 아케인이 낫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. 아케인이 더 좋아요.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건 금액 차이예요. 누가 봐도 아케인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아케인이 가격대가 예. 높아서 안 쓰는 건데 요새 보면은 너클 자체도 앱술 자체도 비싸더라고요. 그렇게 싸다는 느낌이 없더라고. 요새는 너클 자체가 워낙 비싸져가지고. 일단은 보조는 0순위로 빠진다고 치고. 예. 보조 0순위 빠지고. 그 다음에 앱솔을 움직이긴 해야 돼요, 벨트하고. 망토. 장갑. 신발. 신발이요. 망토, 장갑, 견장. 얘네들은, 불변의 법칙이죠. 망토 저 정도 추업은 들고 가는 것도 별로죠.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나중에 별도 올려야 되고 유닉 올리고 레전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 에디가 문제가 될 거예요. 추업하고 둘 다 문제가 돼요. 이걸 또 큐브할 순 없으니까는. 그리고 나중에 만들기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.
하트는 교불에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? 네, 그래서 그 실고장 쓰스 한 거긴 한 건데 아. 그 얼장도 네 어제부터 저 얼장 효율이 다 별로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 방금 제가 또 얘기하긴 했지. 네. 아 교과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웅수기 추업 좋은 것보다 안 좋아가지고. 아 애매하긴 하죠 확실히. 어 응축기를 가면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서 응축기를 빠진다. 아 그것도 싫으시지 응축기에 지금 돈 쓰기도 애매하지 않겠습니까? 유효업 정도 뛰어나가지고 그렇죠. 별도 달았고 어... 상의도 바꾸셔야 되고 하나 둘 셋인데 상의는 저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. 아 6에 44 주업이요? 장만이라는 거 예. 유점 있습니까 지금? 지금 캐시 하나 있어요. 캐시 거기. 아 에디 두 줄도 해야 되고. 아 근데 솔직히 요새는 조금 아까 아 너무 비싸서. 어 에디 두 줄이 하는 거의 한 5억 6억 넘죠 요새는. 아 근데 6에 44도 약간 애매한 추업이긴 한데 하긴 잘 팔리긴 하죠. 어 어쨌든 저 정도 되면 나중에 팔 때도 괜찮긴 하고. 벨트, 장갑, 견장, 망토, 상의 오 3만 8천으로 아 쉽지 않겠는데요. 에디류가 빠지면 에디류가 퍼센트가 안 올라오면 3만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어 코스가 올라다 한다고 치면 25,000, 6,000 아 포스가 또 천쯤 들어가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3만이요? 네네. 아 유니크 15%는 일단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에디가 전체적으로 퍼센트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아 일단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스택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아 템적으로는 저는 무기류를 바꾸는 걸 추천해요. 개인적으로는 보조 무기는 바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인 템 구성을 좀 해야 되겠죠? 유니크 둘 줄을 하시든지 그렇게 이제 네, 유니크 두 줄에 에디 두 줄 정도 딱 생각은 해놨는데 아 네네 망토, 견장, 상의, 벨트 만약에 17성이 아니라 18성으로 올리는 건 아 저는 안 추천해요.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추천 안 합니다. 18성 둘둘이 네네 효율이 그렇게 안 좋나요? 아 효율은 좋다고 명성이 나와있는데 저는 그만큼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요. 어 효율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18성 올리는 게 말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? 저는 오히려 그냥 나와있는 템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 18성의 모험이라는 게 참 아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럼 일단은 1순위는 보조를 바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? 아 네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 유니온 키우는 것도 좋죠. 유니온 지금 계속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네 유니온 힘 스탯 올 주는 유니온 지금 육성을 하려고요.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도 이게 스펙이 6000까지 찍게 되면 아무래도 3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죠. 나머지 방어구도 17성 유닉 맞추시고 보조하고
무기하고 모자를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시면 그 라인업인가요? 저 정도 모자면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모자면 그냥 팔고 그냥 다른 모자를 사는 낫겠죠? 만약에 무기를 올린다면? 뭐 토드보다는? 아 그럼요 이건 팔아야지요. 네네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죠. 유니크 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다 완성도가 있는 템인데 이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거 팔면은 모자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것 같은데 똑같이? 그런가요? 이거 똑같은 등급 옵션으로? 아 그렇죠 그렇죠. 이거 팔면은 그래도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 사이는 30억은 받지 않겠습니까? 금액 보셨습니까? 이거 봤을 때? 30-40억은 받을 것 같은데? 깔끔해가지고 금액은 따로 안 받는데 금액은 따로 안 받았죠. 아 그렇습니까? 만든 거라서 이게 금액 좀, 메모리 없어서 금액 좀 받을 것 같아. 그 정도는 받지 않을까? 30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? 뭐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십니까?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? 네네 그럼요 그럼요. 저기 인벤토리에 지금 전사템 유니온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저 정도로 원킬 뜨나요? 140까지 찍으려는데. 아 140까지요? 네. 네. 이 정도면 되죠.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아 나머지가 없군요. 연금술사 반지라든지. 반지류는 없고 나머지 장신구는 다 있는데 반지류가 없어가지고. 아 연반하고 월묘꼬리 이건 지금 그 카이전 끼고 있어요. 아 그거는 만들어 드셨습니까? 80제템은? 아 이게 80제템이군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AD 공식 다 맞춰줬거든요. 왜냐면은 AD 공식 맞춰놓고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. 예. 아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다 맞춰놓고 좋긴 했는데 그냥 나머지는 아란 도배할 생각이어서 쭉 오래 쓸 것 같아서. 아 아란을 도배하시려고요? 예. 스트라이커 도배하는 건 어떻습니까? 근데 이미 전사템에 다 토드를 해서. 아 저라면 스트라이커 키울 것 같은데요? 키워보셔도 알잖아요. 스트라이커는 너무 쓰레기라서. 그 커닝타워의 스트라이커의 그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아 아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. 아 스트라이커의 그 맛을 저도 잊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. 워낙 좋아가지고. 아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아니요. 아 유니온 쪼름 역상 템 한번 길드원이나 한번 연합분들한테 찾아보시죠. 이게 중요한 게 보조무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아니요 감사합니다. 아 네 고맙습니다. 예.